가는 길에 흔히 볼 수 있는 인형 뽑기 기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사람이 갇혔다 구조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8살 남자아이가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갇혀있다 2시간 만에 실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야구모자가 갖고 싶었던 김구는 가로 35cm, 세로 25cm 크기의 인형 배출구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김구는 탈출하려고 애쓰다 부딪혀 코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체구가 작은 아이가 인형 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보안이 필요하다고 기계 제조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왜 이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인지 취재해봤습니다. 16119, 아, 무덤직하다. 어? 인형 뽑는 기계네? 자기야, 나 인형 뽑아주라. 그럴까? 뭘로 뽑아줄까? 연애할 땐 참 이렇게 저런 거 많이 해요. 네. 깜짝이야. 뭐야? 아, 진짜 사람인 줄 알았네. 오. 아, 어쩜 저렇게 사람이랑 똑같아? 어,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저거 뽑아줄까? 그래? 저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움직여! 어떡해! 빨리! 어떡해! 네, 하남소방서 정준하입니다. 예? 예, 여기 어린애가 지금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갇혀 있는데. 네?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죠? 네, 네, 네. 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이건 또 뭐예요? 오, 그래요. 잘한다. 깜짝 놀랐죠. 소방관 생활 10년 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신기하고 황당했죠.